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오늘은 현명기경 231번 문제. 문제 제목은 정의 입신세. 백유들 차례입니다. 굉장한 대마가 사경에 놓여 있다. 요 백대마입니다. 백은 살려고 안간 힘을 쓰겠지만 흙으로서도 욕심을 부릴만 하다. 그죠? 이거 잡고 싶죠. 흙으로서도. 과연 욕심을 채울 수는 있을런지. 자, 이 문제는 수순은 굉장히 길지만 거의 외길 수순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단순한 수순은 수순은 길지만 외길 수순이기 때문에 우리 중급자분들도 한번 충분히 수입기를 해볼 만합니다. 자, 백이 지금 후수 한 집은 있어요. 뭐 여기를 놓는 것도 한 집은 돼 있지만 백이 이제 흙이 뭐 도망을 가겠죠. 이렇게 도망을 가든가, 그죠? 그런데 한 집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선수되는 곳이라고는 요런 거. 지금 약점이 약간 요 전체가 여기까지는 충분히 옥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집이 나면은 해결이 안 되겠어요. 그쵸? 지금 요쪽 모양은 뭐 요 돌을 잡는 척 하면서 요쪽을 공배를 채워서 뭔가 좀 자충의 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부분이 집이 되면은, 그쵸? 근데 여기서 급소를 찾는 게 이제 1착입니다. 일단 뭐 요 자리는 뭐 언제든지 선수니까 이제 아껴두고 요 부분은 과연 선수를 이렇게 활용할 것인지,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자, 여러분들. 선수를 활용할 때도 좀 맛이 많은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는 맛이 없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수가 없어요. 뒷맛이 없어요. 후수 한 집 뺏기. 근데, 요렇게 놓는 거는 흙이 오로지 요걸 살려야 된다는 거. 그러면 요것도 선수지만 요것도 선수니까 좀 활용 가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요런 경우는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보다는, 그쵸? 요렇게 놓을 수도 있겠네요. 다시 따먹으니까. 요렇게 활용하는 게 훨씬 좀 맛이 나쁘죠. 흙은 여기를 놔야 되고, 그때 여기를 꽉 이으면, 이제 이 흙을 살리는 수는 외길이잖아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는 이제 수를 해놨어요. 근데 여기도 여러분, 요거는 선수지만, 일로 단수를 칠지, 요걸 활용할지, 일로 단수 칠지, 요거는 아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선수. 그 다음에 여기 궁도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 먹여쳐 놓는 것까지는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고비가 왔어요. 자체선 두 집이 안 나요. 자, 여기서 집을 못 만들게 하는 수. 과연 찾을 수 있나요? 이 치중하는 거. 요런 수가 떠오르시면 대단한 기력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길 놓으면 입구자. 일선의 급수는 입구자라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수 있죠. 왜? 끊는 수가 성립이 돼요. 자충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상 일선의 급수는 입구자인데 여기부터 두면은 그 다음에 여길 두면 그냥 단수가 되니까 수순의 중요성이 오로지 여기. 그때 여길 놓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런 데 놓을 시간이 없죠. 이게 끊어지니까. 요렇게 놓을 때 이제 보이시죠? 여기서 한 집도 안 되는 자리, 요 자리. 이걸 잡으면 먹여치기를 당하니까, 여길 놔도 옥집이 되니까, 이어야 될 때 먹여치고, 여길 젖히면 이제 수사, 이거 다 놓고 따야죠. 빨리 도망가야죠, 여기. 놓으면, 여기 놓을 때, 놓으면, 요건 하나 먹여쳐 놓고, 여길 잇고, 흙은 도망가야 되고, 단수치고 여기까지. 자, 이제 보세요. 이 수수가, 공배가 많았던 돌들이 이제 공배가 하나도 없이 다 채워졌어요, 여기. 그 다음에 이것도 선수. 그쵸? 그 다음에 뭐, 살아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흙이 살고 하는 게 정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이걸 잡으러 와야죠. 당연히 욕심 부리죠. 자, 이때 이제 백한테는 어떤 수가 있나요? 여기서도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관자부나 현령기경이나 여기서는 어떤 데가 급소일까요? 석점의 중앙방 이제 이런 데 급소를 많이들 놓으시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게 아무 수도 안 돼요. 자, 어딜까요? 가만히 끊는 수. 여기 보이십니까? 자, 당연히 이쪽으로 단수를 치거나 일로 단수를 치는데 먼저 일로 단수를 칠 때 뻗으면 여기는 자충이라 못 놓으니까 일로 놓을 때는 어떤 수가 있죠? 이제는 그냥 단수 치는 게 아니라 먹여치기 따면 단수 치면 놓을 수가 없죠.
자, 이 공배가 꽉 이렇게 차 있으면 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단수 치는 수는 없다는 얘기죠. 여기로만 먹여쳐서 이걸 딸 때 이걸 따서 살아버리니까. 그러니까 흙도 이렇게 단수를 치겠죠. 이때 가만히 나가는 수, 이제 조금씩 보이시죠? 그럼 당연히 지금도 이렇게 단수 못 치죠. 자충이라 단수 치면 여기로만 이 자충이 돼 있어서 이렇게 밖에 못 칠 때 이제 보이시죠? 먹여치고 따고 단수 치고 놓으면 이쪽으로 환격. 이걸 따면 이게 다 죽고 이걸 따면 또 일로 먹여치고 따면 이걸 따고. 수수는 길지만 여기서 이제 공배가 없이 이렇게 차 있을 때 여기 끊는 수 발견하는 게 1차 목표고 제일 중요한 급선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기로 오면 입구자가 돼서 이 백이 다 죽죠. 여기 올 때 끊어서, 그죠? 그러니까 요 자리를 찾는 게 맥점인데, 흙도 이렇게 버틸 때, 여기 찝고, 옥집이 되니까 놀 때 먹여치고, 놀 때, 여기를 젖혀서, 이 공배가 다 차는 겁니다. 요 수수는 기니까 여러분, 다시 돌려보기로 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31번 문제, 수수는 길지만 해결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232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